자, 오늘은 인터뷰하러 갑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차에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집 근처에요. 커피 사서 뒤에 타세요. 뒤에. Let's go. 자, 일단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배달을 되게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저것 빼면 한 30년. 45이요? 45인데 30년. 15년 빼고 나머지 30년을 한. 어떻게 경력이 30년이 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따라서 이제 중국집 배달을 오래 했어요. 군민학교 4학년. 자전거 타고 끈에 통 매달아 다니면서 누가 뭐 안 믿죠. 함소는 배달통 이렇게 들고 철가방 들고. 네. 옛날이니까 네. 키도 작고 큰 옷 큰 자전거를 타야 됐으니까. 그리고 또 자전거 옛날 거는 또 이상 쌀집 자전거 이상한. 네. 거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양초를 내고 이런. 네. 아, 이런 거 하면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티가 나는데. 그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이 중국집이어서 배달을 시작하셨죠. 그렇죠. 배달원이. 네.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저를 시킨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점심 시간까지만 가요. 네. 배달하러 가게로 와요. 조퇴를 하고. 네. 선생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5학년 때까지 했어요. 이건 5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는 배달을 안 했어요. 중학교 때 똑같이 점심시간에 조퇴를 하고 배달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중학교는 4시면 끝나잖아요. 4시 45분. 네. 그럼 집에 가서 9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가 일을 좀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부에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그 아버지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일당 500원? 1,000원. 따지면 과자, 뭐 아이스크림 50원짜리도. 네. 있었고. 그쵸. 반항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있을 때 일하기 싫어서. 네. 집세 갖고 도망간 적도 있고. 25만 원. 어, 그럼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게임이 50원이었으니까. 맞아요.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놀면 오락 잘하면. 네. 2,000원 가지고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금도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쵸. 그때 황금도끼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처음 극장 간 거죠. 우렘에 3탄 할 때. 근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걸. 3일 있다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거짓말로 뺏겼다 그러고. 뭐 아버님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거짓말 한 거라고 그랬게. 그때는 몰랐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더니 좀 가서 이제 줘야 되니까. 아,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집세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네, 집세도 배달을 시켰는데 그 배달한. 네. 돈을 삥띈 거군요. 네, 그런 마냥 해서 중학교도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도. 네. 그렇게 하고. 네. 졸업식 전에 사고가 나서 다리 부러지고 나서 이제 군대를 19살 후반쯤에 갔어요. 군대도 원래 방위로 떨어질 뻔한 거. 네. 아버지가 방위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해가지고. 집이 이제 중국집만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편이 아니, 형편상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중국집을 하면. 네.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초반에는 벌었죠.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이 늘어났어요. 아, 많이 늘어나서. 네. 그 다음부터 배달원도 늘어나고. 네. 인건비가 이제 막 늘어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술 때문에. 아. 장사를 그렇게 오래 못해요. 아.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안 했으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텐데. 술 때문에 1년 이상을 하질 못해요. 네. 근데 휴가를 나오잖아요. 네. 휴가 나와서 또 배달하는 거예요? 또 배달했어요. 배달하기 싫어서. 네. 포상휴가 나온 것도. 네.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3일 배달하다가 자대 들어가고. 야, 이게 완전 이거 인간극장감이네. 인간극장감인데 너무 이거 어렵네. 예전에는 한번 이걸 글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물어봤죠. 네. 공부할래? 네. 일할래? 해가지고 그냥 일한다 그랬어요. 아, 어차피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아, 빨리 해가지고 본인의 일손을 돕게 하려고. 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게 자유로운데. 네. 살아계실 때는 제가 병이 많았어요. 화병이네요. 화병. 에휴, 이제 서로 대립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시운 점도 있어요. 다 그렇죠 이제. 네. 부모님이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더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올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제일 싫어했던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달시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때문에 술 안 마셔요. 한두 잔? 뭐 군대 있을 때도 유격 갔다가 막걸리 주잖아요. 네. 전 고참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술 먹으면 죽는다. 술먹여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 몸에서 안 받아요? 네, 진짜 몸에서 안 받아요, 술이. 그게 너무 오히려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가. 딱 고등학교 2학년 18살 생일 지나자마자. 오토바이 면허 따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오토바이가 4명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제 운송수당은 항상 오토바이. 차는 운전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요, 차도 있어요. 군대 제대 후 바로 탔어요. 아버지가 차를
차면으로 따라고 시켜가지고 차는 낚시할 때만. 아, 장비 차 뒤보면 승 낚시 도구밖에 없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약간 타이반 자이반 섞였네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짐다 가출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 싫어서 가출을 해서 10년 있다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도 일한 게 배달이에요. 아.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배달밖에 없어요. 조치원에서 배달을 해봤고 거기도 6개월 했다가 그 가게가 이제 문 닫는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PC방에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PC방에서 1년 알바를 했어요. 혹시 리니지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 하셨어요? 어 맞다 리니지죠. 리니지? 네, 처음엔 디아블로였어요. 디아블로? 저도 처음 디아블로 2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미쳐서 저도 그것 때문에 수능을 망쳐가지고 샹. 옆에 리니지를 많이 그때 나온 리니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저씨들 되게 많이 그래서 리니지를 또 하다가 1년 거기 PC방 문을 닫는데요. 네. 문을 닫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년치 일한 금액이 400 정도. 아, 1년이? 예. 네. 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도, 예. 네. 아, 지금 같으면 거기 작살 나는데, 그냥. 그 재밌는 거는 400인데 100만원 못 받은 거죠. 300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 300 갖고 또 PC방 전전하다가 또 배달. 또 집 나갔을 때 안산, 송탄. 안산에서 이제 2002년 피자. 월드컵 할 때 도로에 피자 배달 못 했어요. 길이 막혀서. 저도 2002년 때 군대 가기 딱 전이었거든요. 난리 났었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뒤집고 차 위에 올라가고 막 점프하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남의 차 막 올라가고 사람들 올라가라고. 응? 대전이 이탈리아. 봤어요. 송탄 때는 군대 가기 전. 그때 냉면 배달. 3개월. 어디 가서든 배달은 자신 있어요. 아무리 생소한 지역 가도 지도만 보면 돼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전부터 배달했으니까. 중국집 벽면에 큰 지도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이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일단 큰 도로까지 가는 거는 아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우측으로 세 번째 지나서 우회전.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골목 세 개 지나서 좌회전. 점포에다가 쓰던가 딱 보면 점표를 찍기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그거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배달 30년 동안 하셨고 계속 쭉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배달 업계의 변천사를 또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배달 플랫폼 같은 업체가 생긴 게 언제쯤에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퀵이었어요. 아, 처음에 퀵이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네, 퀵이 이제 물건들을 배송하고 롯데백화점 뭐 이런 데 이제 싣고서는 이제 배달하다가 뭐부터 생긴지 모르겠는데 제트콜 아니면 나이스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대행업체가 생긴 거죠. 집주인이 배달하거나 종업원을 뒀는데 시작했는데 예. 하도 사고가 나면 그거 그 물어주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쵸. 해서 배달 전문업체가 슬금슬금 생기 예, 생겼어요. 그렇죠. 신부름타 그런 거 예, 담배 신부름 물 신부름 예, 롯데리아 뭐 배달 예. 안 되는데 롯데리아 뭐 배달해주고 커피 배달해주고 네 예, 맞아요. 뭐 배달하다 보면 처음에 난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뭔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보고 이제 권유가 들어왔어요. 콜을 해볼 생각 없냐. 네, 네, 배달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구 쪽에서는 배달을 좀 했으니까 이 서구 쪽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한 번은.